CG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우려하는 경제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짐이 가득 실려있는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면 한꺼번에 무너지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DSR 등이 포함된 가계부채 관리 3종 세트 새롭게 시행합니다. 빚의 위험을 경고하고 관리한다고 해도 주말 강남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구름 인파가 몰렸는데요. 이제 이 빚을 좀 잡고 경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중앙대학교 박창훈 교수 연결해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 확인해 봅니다. 중고폰의 인기가 높습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프리미엄폰이나 새로운 스마트폰이 등장할 때마다 관심도 높았고요. 또 물량 부족 사태까지도 겪었습니다. 최근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가계통신비 부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겹치면서 자급제가 가능한 폰이나 중고폰 등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큰 부담 없이 스마트폰을 쓰고 또 요금 할인 혜택까지 챙기겠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인지 모바일 트렌드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생생 장바구니 매주 월요일마다 장바구니 물가 정보와 또 지역 소식, 건강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오늘도 함께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정부가 재작년부터 또 작년에 본격적으로 강도 높은 이 부채 억제 또 절감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한번 풀린 고삐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 여전히 걱정이고요. 주말에 강남의 아파트 분양 현장 구름인파가 모였습니다. 역시 빚을 내서라도 또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 이런 심리도 여전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가운데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윳돈이 있어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 말고도 이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까지 점점 빚에 대한 부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좀 반영하고 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또 새로운 이 가계부채 규제 3종 세트 대책이 시행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데요. DSR도 있고요. 또 RTI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다양한 대책들로 좀 빚을 억제해보자라는 건데 효과가 있을까요? 또 이러고 그러고 이 빚이라는 것 어떻게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좀 방향도 옳은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창균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계부채 경고야 뭐 몇 해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라 언뜻 보면 좀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위험하거나 중요하다라고 인식할 만한 이야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사실은 이제 이게 가계부채라는 것이 절대 금액보다는 네. 과연 갚을 수 있느냐 또는 어느 정도로 경제생활에 부담이 되느냐가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계부채 부담의 척도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인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뭐 전 세계적으로 그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는 속도가 거의 가장 빨랐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절대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가계부채 부담의 수준이 전 세계에서 뭐 우리나라보다 그 부담이 그 더 한 나라가 몇 개 없을 정도로 한 서너 개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2017년 네. 말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약 1,450.9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금액은 그 아직까지 뭐 정확한 통계가 나와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우리나라 전체 가계 소득의 약 15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 전체 가계가 번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네. 모두 부채 상환에 쓴다고 하더라도 1.5년이 걸리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예. 자, 부채의 양과 뭐 부채의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채, 즉 빚을 갚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위험 수준 먼저 전제에 두고서 교수님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 늘지 않는 것 뭐 여러 가지 해법 찾고 있지만 사실 그건 좀 거시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빚을 왜 이렇게 많이 땡겼으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대처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되는데도 빚이 자꾸 늡니다. 이런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저금리가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지속돼 왔다는 거죠. 네. 거의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금리가 두 자릿수라는 건 아직까지 뭐 이제는 상상을 하기 힘든 정도의 금리인데요. 네. 불과 뭐 저기 그 금융위기 이전인 1997년 이전에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 개인 대출에 대한 두 자릿수 금리는 일상적인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럼 다시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느냐. 네. 요즘에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금리가 너무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되고 네. 그 이제 아무래도 빚을 내면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요인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가계대출을 어떤 가계대출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빚을 내서 이제 집을 사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네.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참 좋았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셨던 부분만 놓고 본다면 빚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요, 교수님? 그렇죠. 예, 이게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얼어붙거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빚을 갚기가 힘들어져서 가계 파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취약한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저금리라든가 앞서 말씀하신 자산 가치 상승 이런 낙관적 기준에서 빌렸던 빚이 나중에 비관적 상황이 됐을 때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새로 다음 주부터 나오는 규제 중에 뭐 많이 얘기가 돼서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DSR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 DSR 사실은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신용카드로 쓴 여러 가지 할부까지 다 잡히게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은행들이 한 100% 정도를 잡고 시범 운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탄력적 운행 얘기도 나오고요. 이 DSR 시행 좀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습니까? 우선은 이제 처음에는 은행들이 이게 이제 구제당국이 DSR 규제를 하라 그러니까 네네. 몇 퍼센트 기준을 정해주기를 원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규제를 준수하기가 쉬워지겠죠. 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근데 그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구제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담스러운 이야기고요. 네. 그걸 굳이 뭐 은행의 어떤 신용 심사를 갖다가 마치 구제당국이 대신해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일정한 범위를 주고 그 안에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라. 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지금 은행, 지금 상황이고, 은행들도 그걸 받아들여서, 말씀하신 같이 한 70에서 100% 정도로 일반적으로 하고, 네. 소득이 이제 DSR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득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부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 자체가 부동산 같은 자산은 많은데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상환 능력이 충분한데 네.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또 이제 대출 꼭 필요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뭐 70에서 100을 넘는 경우까지도 넘더라도 네. 상당히 탄력적으로 해주겠다. 네. 은행이 상당히 자율성을 가지고 네.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당장은 그 기존의 규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DSR 범위가 정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책 당국이 봤을 때 이게 너무 느슨하게 은행들이 적용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구가 있겠죠.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규제 당국과 시장 간의 계속된 소통을 통해서 정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착이라는 말씀이 참 맞았습니다. 지금 일단 이 능력이 이제 연소득 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DSR, DTI를 바라봐야 되는데 네. 아직은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좀 자율성과 이런 효과를 봐야 되고 교수님 효과 부분 좀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연소득 대비한 이 빚을 갚을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이 제도들 생겨난 이유가 결국은 좀 이 빚이 무리하게 위험하게 생기는 걸 막겠다라는 취지 아닌가요? 그런데 그 막을 수 있는 효과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정확한 지적이신데 결과적으로는 대출이 지금보다는 어려워질 게 사실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네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상황이고요. 아, 네. 신 DTI 규제라든지 DSR 규제가 들어와서 지금보다 이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원칙적으로 봐서 좀 더 원칙에 부합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러한 새로운 규제들이 단순하게 대출을 줄이겠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네네. 상환 능력을 따져서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단지 그냥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값이 네네. 오르기를 기대해서 그냥 상환 능력도 뭐 월 이자를 충분히 갚고도 네네.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집을 사는 그런 건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출 규제책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네. 대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네. 그런 규제책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
대책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벌어서 빚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간에는 뭐 집 한 채 사면 그거 걸고 대출 또 걸고 대출 막 이런 식이었는데 그렇죠, 예.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기회다. 뭐 예. 이런 부분들까지는 좀 이제 문화가 전체적인 이제 제도나 관행이 바뀌는 차원인데요. 걱정되는 부분은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예. 취약차주 지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은 도미노처럼 쓰러뜨리고 쓰러뜨리고 은행 몇 군데라도 위기가 오면 이거 아주 걱정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그 은행 시스템 전체나 네네. 또는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파국적인 충격을 주는 현상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저는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채가 뭐 추정에 따라 다르지만 80에서 100조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정도가 또 뭐 망가진다고 해서 다 망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체율이 30% 40%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 네. 그 중에서 뭐 100조 원 중에서 1, 20%가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네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금 규제라든지 이런 네네. 대손충당금 어떤 준비라든지 이런 걸 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이분들이 소액 다수입니다.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이 1인 한 사람당 20억, 30억을 빌려가지만 네네. 이 취약차주들은 1인당 5천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 심지어는 몇백만 원을 빌려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 전체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차주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이분들이 대규모로 연체에 빠지는 경우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오죠. 그렇죠. 뭐 은행은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나라에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는 사태가 벌어질 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금융안정성이라는 측면보다는 사회적 안정성, 네. 사회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빚을 갚지 못하는 취약차주 중에서 숫자가 많은 또 소액 대출을 한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같은 좀 별도의 대책 얘기를 네. 해주셨고요. 그 강남 지금 그 아파트 주말에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됐습니다. DH자이 개포도 그렇고요. 예. 뭐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까지 제발 이제 무리하게 좀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거든요. 예. 이런 현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금융시장이나 대출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또 자극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뭐 그 신 DTI나 네. DSR 규제가 정착을 하면은 네네. 그런 상황 하에서도 대출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 검증이 좀 됐다. 어느 정도 예. 건전성을 체크를 하고 네네. 상환 능력을 체크하고 그 대출이 나간 거기 때문에 네. 시장에 큰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 네. 어떤 그렇게 뭐 파국적인 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만 기존에 나가 있는 대출들이 그런 걸 체크를 안 하고 나간 대출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은 필요하겠지만 네. 최근 어떤 강남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가계부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저 그 사실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아서 네네. 있는 부동자금이 너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특수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뭐 재건축 규제 강화에 따라서 공급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 네네. 그 지역에 대한 전 국민의 선호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런 어떤 부동산 시장의 어떤 특수 요인으로서 우리가 이걸 바라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이런 새로운 규제책이 도입됨으로써 이제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까지 거기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제 현상이 생기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만 돈을 버느냐는 불만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네. 그건 뭐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예. 예. 똑똑한 한 채든 뭐든 이 과거에는 모두 쏠려가고 그래서 어떤 금융의 위험 요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바뀐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정상적인 길 또 별도로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하시는 분들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창균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사연, 의견, 또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인터뷰한 내용도 좋고요. 저희가 제시하는 경제 관련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 보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단말기 자급제입니다. 단말기 자급제가 뭘까라고 하실 텐데요.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구입하실 때 통신사, 스마트폰 제조사 다 묶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부가 서비스까지 묶여 있었고요. 실제로 얼마를 할인받는지, 어떤 혜택을 받는지, 내가 내는 돈은 얼마나 될지 좀 복잡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단말기 자급자는 직접 휴대폰 기계를 사서 알아서 개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통신사 골라서 갈 수 있고요. 좀 이원화가 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금 절감 같은 새로운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단말기 자급자가 실제로 판매 장려금 같은 것들을 줄이고 가격 경쟁을 유도해서 통신비가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 인터뷰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중고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단말기 자급제처럼 중고폰을 실제로 폰을 구입해서 유심을 받고 끼거나 통신사에 요청을 해서 새롭게 가입을 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할인 또 연동되는 그런 제도나 요금제가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상 좀 이 전화기를 쓰는 사람, 통신에 가입된 사람들의 편에 서서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폰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두 번째 인터뷰에서 이 분야 전문가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단말기 자급제에 관련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한 개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7분 25초를 이제 막 지났습니다. 바깥 날씨는 조금 흐린데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는 뭘까요?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바이오로 빅데이터 시대고 실제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금융권 빅데이터 규제도 대폭 풀린다고요? 네, 금융위원회가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신용정보원이나 보험개발원 같은 이 공적인 금융정보기관에 쌓인 DB를 올해 하반기부터 이 중소형 금융회사나 뭐 창업기업, 핀테크 기업 등에 좀 제공하기로 한 건데요. 네. 신용정보원은 뭐 개인의 모든 대출과 연체, 보증, 체납 정보 등을 가지고 있고, 이 보험개발원은 개인별 보험계약과 사고, 이 보험금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네. 둘을 합치면 3,5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2%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 DB, 또 이 개별 금융회사나 기업이 필요에 따라서 고른 이 맞춤형 DB를 좀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이 앞서 미래의 여러 가지 일들, 지금의 일들도 이 데이터베이스 DB가 굉장히 중요한데 민간 네. 영역에서는 이걸 좀 사고 팔 수도 있게 해준다고요? 네, 정보 수요자와 이 공급자가 각자의 필요로 하고 있는 정보를 DB를 거래하는 플랫폼이 좀 금융 보안원에 좀 마련이 되는 건데요. 네. 주로 이 대형 금융회사가 데이터의 속성과 규모, 또 이용 기간 등의 요약 자료를 올리면 이 수요자 측에서 자료를 검색하거나 이 플랫폼에 추천을 요청해서 이 양측이 좀 계약을 맺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들 데이터는 이 개별 신원이 삭제된 익명 정보나 또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 가명 정보 등의 비식별 조치가 이루어진 형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네. 공공기관 빅데이터 정보도 그렇고 구체적인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익명정보 수준에서 이 데이터 규제를 완화를 해서 이 관련 산업을 좀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빅데이터를 여신심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던데 이건 좀 새로울 것 같아요. 뭔가요? 네, 현재 여신 심사는 뭐 담보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 네. 신용도가 점차 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고 있긴 한데 그렇죠. 이제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 평가와 함께 신용 평가 회사가 제공한 금융 정보 위주로 좀 신용을 따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이동통신 요금, 또 전기 가스 요금, 세금, 사회보험료 같은 이 납부 실적을 이 기존 금융 정보와 함께 빅데이터로 구축을 해서 여신 심사에 좀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융거래
1월에 실적이 적은 청소년층과 주부, 또 이 고령자 등의 불이익이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납부 정보가 체납 정보 같은 부정적인 정보만 주로 반영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정보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 신용도에 좀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산이 없거나 사회초년생들한테 좀 유리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지난해 10대 그룹 상장사가 낸 법인세를 봤더니 사상 최대였다. 10대 그룹은 아주 좀 좋았나 보네요. 네, 재벌닷컴이 10대 그룹 상장사의 2017회계연도 이 별도 기준 결산 보고서를 좀 분석을 했더니 법인세 비용이 17조 5,500억 원 규모로 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이 10조 2,700억 원 정도였으니까 7조 네. 3,400억 원, 72%나 급증한 건데요. 이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 소속 상장사가 이 8조 6,700억 원으로 거의 절반에 달했는데 네, 특히 이제 반도체 호황 덕분에 삼성전자가 낸 법인세만 7조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SK그룹 상장사들도 SK하이닉스 덕분에 3조 5천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냈고요. 반면에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던 현대차그룹 상장사들이 낸 법인세는 1조 5천억 원대에 그쳐서 전년과 비교해서 3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법인세를 통해서도 업황을 쭉 볼 수 있는 좀 독특한 자료네요. 유효세율은 낮아졌다 이런 평가도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유효세율은 세법상 세액에서 뭐 비과세 비용 공제 같은 세무 조정을 거쳐서 산출된 이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나눈 건데 네. 기업이 실제로 낸 세금 부담을 좀 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난해 10대 그룹 상장사들이는 세금은 사상 최대였는데 유효세율은 20.6%로 이 전년보다 좀 오히려 0.8%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네. 이 장사가 잘 돼서 세금은 많이 냈는데 뭐 감면을 많이 받아서 실적 대비로는 세금을 덜 냈다는 건데요. 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이 21.3%로 1.9%포인트가 낮아졌고 LG는 23.6%에서 15.8%로 롯데도 30.8%에서 25.8%로 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유효세율. 실제로 이 실적 대비 세금 낸 걸 보면 그래도 오히려 좀 부담이 덜해졌다 이런 얘기네요. 네. 좀 기업은 좋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서울의 주택구입 부담지수.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주택구입 네. 부담지수를 봤더니 6년 만에 최대치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주택구입 부담 지수는 이 중간소득가구가 이 표준적인 대출을 받아서 이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이 상환 부담을 좀 나타내는 지수를 말하는데요. 네. 지수가 이 100일 때 소득 중에서 약 25%를 이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쓴다는 건데 숫자가 높아질수록 집을 살 때 부담이 커진다는 걸 뜻합니다.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작년 4분기에 서울의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116.7로 집계가 돼서 작년 3분기보다 6.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네네. 2011년 4분기 이후에 6년 만에 좀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서울의 주택 부담 지수는 2015년 1분기 83.7로 저점을 찍고 좀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물론 전국의 지난해 4분기 주택구입 부담 지수도 5년 6개월 만에 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25만 원을 이 주택 관련 상환 부담에 낸다라고 하면 지수가 네. 100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부담이 계속 커지는 이유는 혹시 나왔나요? 네, 1차적으로는 이제 최근 강남 재건축을 비롯해서 주택가격이 좀 급격히 오른 영향이 크고요. 근데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달에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0.94%로 2004년에 월별 주택 매매 가격 통계가 공개된 이후에 2월 통계로는 좀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네. 또 여기에다가 이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 돈을 빌리기가 좀 더 어려워지고 있고 또 이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영향도 큰데요. 실제로 지난 1월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가 연 3.71%로 3년 4개월 만에 좀 가장 높았었는데 이런 부담들이 좀 골고루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국민 노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내는 사람 봤더니 사상 최대라고요. 몇 명이라 됩니까? 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자신의 소득을 신고를 해서 이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소득신고자는 작년 기준으로 1,799만 8천 명으로 사상 최대를 네. 기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소득신고자가 좀 꾸준히 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이 큰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처럼 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노후연금을 받으려고 가입한 사람을 말하고 네네. 이미 계속 가입자는 이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끝난 뒤인 만 60세 이후에도 이 보험료를 좀 계속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소득이 없을 땐 일시적으로 이 보험료 납부 좀 유예하는 납부 예외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납부 예외자는 2011년에 489만 9천 명에서 작년에는 382만 6천 명 수준으로 이 100만 명 이상 줄었는데요. 네. 이 99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이 전 국민 대상으로 적용이 된 후에 납부 예외자가 400만 명을 밀던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실직이나 휴직도 명예퇴직, 분봉무, 이직 준비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납부 예외를 신청을 해서 소득이 없는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네네. 임의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또 이 납부 예외자가 계속 줄고 있는 이유를 보면 그만큼 믿을 만한 국민연금으로 이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크군요. 이번 주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네, 그 금융 빅데이터 기사를 꼽고 싶은데 이 금융권에서 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사용이 좀 족쇄가 채워져 있었는데 일단 이번이 지금 그걸 푸는 계기로 삼으려고 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개인정보 유출 여러도 큰 만큼 사전은 물론이고 사후적으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처벌 방안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빅데이터 정말 똑똑한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개인을 침해하는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 경제. 생생 인터뷰. 지금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지방에서들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핸드폰을 사용해서 여러 뉴스들 검색해서 YTN 라디오 뉴스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스마트폰 이제 삶에 아주 깊숙이 다가와 있습니다. IT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폰 나오면 다들 관심 갖고 보게 됩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죠. 그런데 살펴봤더니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이폰 X의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백수십만 원대를 호가합니다. 이런 정도 가격이다 보니까 각종 혜택을 받아도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에다가 통신 서비스까지 가입하면서 다양한 또 요금제를 선택하게 되면 고가의 요금제까지 채택하게 되고요. 부담을 많이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중고폰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단말기 자급제 얘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이 자급제 폰을 통해서 알아서 내가 통신사 선택하고 요금도 내 방식 따라 절약하겠다라는 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미 알뜰폰이나 다양한 이 저가 대체 서비스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지 모바일 트렌드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착한텔레콤의 박종일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전에는 새로운 핸드폰, 특히 프리미엄 폰 나오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뭐 밤을 새워 줄을 섰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상황이 바뀐 건가요? 네, 크게 보면 세 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첫 번째는 스마트폰, 특히 고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성능이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아, 네. 즉 작년에 나왔던 스마트폰과 올해 나온 스마트폰의 성능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까 굳이 비싼 가격으로 새 스마트폰을 살 이유가 있을 것이냐, 대안이 네. 있을 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단말기 자급제의 영향이 큽니다. 아, 네. 네, 뭐, 과학기술 정통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에서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여. 그렇죠. 그 보조금을 받는 것 대신에 요금 할인 25%를 받겠다라는 네.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쓰던 중고폰이나 혹은 단말기 자급제를 통해서 핸드폰을 구매하더라도 네.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 할인이 더 크다. 네. 측면에 경제적인 효익이 있을 것이고요. 네네. 마지막으로는 한국에서 특히 최근에는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사업자들이 네. 네,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급제 단말기, 즉 통신사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던 중고폰이나 혹은 뭐 직구폰과 같은 자급제 폰을 구매해서 알뜰폰으로 가입하면 통신비와 함께 단말기 구매 비용까지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좀 고객들이 똑똑해졌다. 지금 이렇게도 와닿는데요. 뭔가 그래서 지금 이 100만 원대를 호가하는 아주 비싼 최신형 프리미엄 폰에도 큰 관심이 쏠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저도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통신 또 가족 인터넷, TV 다 결합돼서 쓰고 있는 게 보통이거든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쓰고 계시는데 그래서 사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를테면 기기만 바꿔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적고 이런 좀 비판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좀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봐야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국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한 게 1984년이고요. 네. 지난 34년 동안은
소비자가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가 중심이었습니다. 네. 현재 국내에는 통신 3사가 위주로 되어 있고요. 네네.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사 역시도 삼성전자, LG전자, 애플과 같은 특수 네. 업체가 공급을 하다 보니까 네. 소비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즉 기업의 중심에 있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았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네. 기업이 팔고 싶은 것을 우리가 구매하는 형태가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되었고요. 맞습니다. 네. 네. 이러한 변화가 2018년에 들어서면서 최근에 급격히 변화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즉, 고객은 뭐 삼성전자에서 최신 단말기가 나왔던 혹은 작년에 출시됐던 중고폰이든 자기가 원하는 단말기를 선택해서 녹음 할인을 받던 혹은 알뜰폰에 가입하던 혹은 기존처럼 통신사에 가입하던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이 됐고요. 네. 이것이 궁극에는 자율 경쟁을 통해서 통신비 절감이라는 효과의 선순환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선순환까지 바라볼 수 있다. 사실 지금 이 통신사라든지 제조사 입장에서는 좀 편했거든요. 새로운 거 내놓고 이거 사십시오. 이게 혜택이 더 많습니다. 이러면 고객들은 좀 돈 아끼고 싶어도 사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중고폰 인기라고 하는데 중고폰이 네, 얼마 정도 가격되고 또 인기가 어느 정도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최근 해외 언론에 따르면 작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휴대폰이 네. 첫 번째가 삼성전자, 네. 두 번째가 애플이고요. 네. 세 번째가 중고폰 리퍼폰이라고 할 정도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중고폰과 리퍼폰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고요. 네네. 예,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시된 지 1, 2년 된 중고폰 같은 경우는 네네. 충분히 현재 나와 있는 스마트폰과 필적할 만큼의 성능도 유지하고 가격은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이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전 세계 시장은 수억 대로 추산되고 있고 국내 네. 시장은 연간 한 1천만 대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네. 1천만 대 중에서 한 20% 정도가 국내에서 재유통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개발도상국이나 혹은 후진국 네. 혹은 이런 쪽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핸드폰은 삼성도 아니고 LG도 아니고 애플도 아니고 바로 중고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 제조사들도 이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급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급제나 스스로 알아서 폰을 선택하는 상황 때문인데 결과적으로는 통신요금 할인 효과 또 중고폰 시장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계 통신비가 부담된다라는 것은 두 네. 가지 측면인데요. 네. 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비가 비싼 것이냐, 혹은 우리가 2년마다 구매하는 스마트폰이 비싼 것이냐, 이 네. 두 가지가 결합돼서 통신비가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러한 비난에서 통신 3사들에서도 우리가 계속 고가 프리미엄 폰을 판매함으로써 통신비 인상에 주범이 되는 것을 네. 방지하자라고 해서 통신 3사도 자급제에 대해서 일부 환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스마트폰 제조하는 이 제조사 입장에서는 네네. 이 중고폰을 경계할 것이 아니라 네. 새로운 제품에 대한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또한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화될 5세대 이동통신 5G라고 네. 하는데요. 네네. 이 5세대 이동통신을 얼마나 혁신적으로 잘 이끌어갈 것이냐. 이제 중고폰과의 차별화가 될 것이고요. 네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번에 새로 출시된 갤럭시 S9의 가장 큰 경쟁자는 네. 작년에 출시한 갤럭시 S8 중고폰이다. 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경쟁자가 중고폰이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좀 시장의 기울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이렇게 공급자 위주 시장을 좀 바꾸고 있는데 최근에 알뜰폰을 봤더니 뭐 만원대 후반 요금제로 뭐 10GB 데이터를 쓰고 파격적인 상품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결국 통신요금, 통신서비스 시장도 요동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한국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가장 유사한 형태의 통신 환경을 갖고 있던 일본에서도 네. 이미 2, 3년 전부터 발생했던 현상이고요. 네네. 즉, 기존의 소수의 통신사와 소수의 제조사가 공급하던 시장에서 네. 더 많은 MVNO와 같은 대안이 될 수 있는 통신사가 나오거나 네. 혹은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되거나 중고폰이 활성화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신비도 50% 혹은 기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질 수가 있고요. 네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평균 7만 원대 요금제를 쓰다가 최근에는 네.
만원대 중반에 MVNO, 즉 알뜰폰 사업자끼리 경쟁하는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예,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이 꾸준하게 유지되거나 확산된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십수년 동안 겪어왔던 가계통신비 인상의 주범의 원인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참 가계통신비 부담 뭐 없어진다. 지금 0985님 방송 들으시면서 저도 자급제로 알뜰폰 사용 중인데요. 중국폰보다 또 더 싼 폰들도 있고 정말 가성비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은 건데 사실 아이폰 고위성능자 논란 때도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이 판매와 통신 서비스 결합된 부분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좀 유통 질서가 완전히 새롭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34년 동안의 통신 시장의 환경은 유통 환경이랑 잘 접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이동통신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혹은 더 넓은 유통망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예전처럼 3만 개, 4만 개의 휴대폰 대전 판매점이 그 역할을 하기보다는 뭐 미국이나 유럽처럼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혹은 다른 형태의 더 저렴한 유통망들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착한텔레콤 박종일 대표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계절이 좀 변화무쌍해지고요. 비가 왔다가 날이 따뜻했다가 다시 추웠다가 좀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봄인가라는 생각 드는데요. 애청자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봄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봄 소식도 생생경제에서 가장 먼저 월요일에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봄만큼 좋은 선물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자기 자신에게 선물한 경험이 있다. 이런 걸 답변한 응답자도 있다고요. 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 셀프 기프팅 문화라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청년들을 위주로 이런 풍조가 있다는데 자신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 게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나에게 선물을 주는 이유는 일상에 지쳐있는 자신을 위로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너무 갖고 싶은 게 생긴 것도 있겠지만 네. 가장 큰 이유가 단순하게 기분 전환이라고 답변한 분이 60%로 가장 많더라고요. 선물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받아도 네. 좋고 또 주는 사람도 행복한데 자기 자신에게 주면 주는 효과 받는 효과 다 있으니까 두 배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문재영 대리도 혹시 셀프 기프팅 스스로에게 선물 주는 것 있으신가요? 저는 뭐 비싼 거는 아니지만 신기한 것을 조금씩 사 먹어보거나 아니면 네. 가볍게 여행을 가는 성격인데요. 네네. 이번 주도 저만의 여행 계획이 하나 있어서 좀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요즘에 그 봄 축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설레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전남 광양에서는 지금 매화 축제가 또 구례에서는 봄의 전령이라고 불리는 산수유 축제가 모두 25일 그 일요일까지 동시에 열리는데요. 네. 이 광양과 구례 모두 순천을 사이에 두고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가시면 봄꽃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뭐 본인에게 스스로 주는 셀프 기프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셀프 기프팅도 되고 또 이 청취자께 선물을 주시는 것도 가능한 것 같네요. 자, 구례 산수유 축제 또 광양 매화 축제 유명하죠. 네. 봄 좀 마음 조급하신 분들은 어서 가서 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 가면 또 먹거리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좀 먹거리를 좀 소개해드리자면은 먼저 구례에 가시면은 화엄사라고 유명한 절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멋있죠. 이 근처에 나물 반찬을 잘하는 맛집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 특히 나물로 49첩 반상을 해주는 집도 있는데. 49첩이요? 네. 네. 이 나물 종류가 그렇게 많대요. 이 봄이라서 네. 산나물이 또 여러 종류가 자랐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때일수록 한번 가보셔서 평소에 안 먹어본 다양한 나물들 맛보시고 오시면은 입이 즐거우실 거고요. 네. 또 매화로 유명한 광양에는 기정떡이 명물이라고 기정떡이요? 합니다. 기정떡이요? 네. 이 기정떡은 상하지 않게 막걸리를 발효시켜서 만든 하얀 술떡인데요. 네네. 말랑말랑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서 어른과 아이 모두 좋아할 만하고 또 꽃구경 가실 때 추출하시면은 같이 드시게 아주 그만입니다. 예, 보통 화전놀이 이런 말 하는데요. 이 떡. 을 빚어서 거기에 꽃잎을 딱 붙여서 이렇게 먹는 그런 또 추억도 떠오르고요. 자, 네. 이번 주 목요일 날씨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축제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축제 가야 되고 봄 소식은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 스튜디오 창밖을 봐도 날이 흐리고 바람이 불고 또 빗방울이 간간이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아, 네네. 날씨가 좀 변덕스러워서 물가 걱정됩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장바구니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호박과 고추 가격이 비싸지고 있고요. 네. 대신 엽채류, 이 미나리라던가 얼갈이 같은 그 품목들은 좀 저렴해지고 있는데요. 네. 호박은 지난 한파 때 입은 악영향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어서 좀 오름세입니다. 네. 애호박이나 주키니 같은 품목들이 바이러스에 걸렸거든요. 네. 이 두 품목 다 개당 2,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애호박의 경우는 지난주보다 15% 이상 상승했고요. 네. 고추도 출하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향이 커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눈 얘기가 좀 있어서 말인데 네. 열흘 전에 경북 지역에서 갑자기 눈이 맞아요. 내렸었거든요. 네. 네, 비닐하우스 피해가 있기도 해서 경북 성주, 이 참외가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이 참외가 개당 2,000원 정도의 가격 형성되어 있는데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네. 대신 이 온도는 점점 그리고 또 확실히 올라가고 있어서 미나리 같은 엽채류는 노지하우스 재배분이 동시 출하되고 있고 양파도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번 주 가격 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농산물과 날씨 확실히 이 관계가 깊군요. 그런 것들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뉴스 채널이고 또 생생경제다 보니까 네. 이 생생장바구니에서 아주 유용한 정보도 가져오셨는데 사실 이달 말쯤 개헌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는데 네, 농업에서도 맞습니다. 이게 개헌이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예, 이 농업계에서는 개헌과 관련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헌법에 반영해달라는 움직임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네. 농업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해서 지난달까지 1,100만 명 이상 서명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고요. 네. 개헌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지난 13일에 내용이 그 개헌안 초안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아, 네. 네, 어찌되었던 이 원하는 반은 그 농업의 생산적 측면 기존의 내용보다는 네. 식량 안보나 환경 보전적인 측면을 좀 강조해서 헌법에 반영하자라는 내용이에요. 네, 국가의 뿌리를 보면 사실 뭐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국가 근간과 농업 중요한데 다른 나라도 이렇게 반영된 데가 있습니까? 네, 이 국가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특히 그 유럽 쪽 국가, 포르투갈, 스위스, 그리스 이런 국가들이 헌법의 농업과 관련된 조항들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국가가 농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네. 또 뭐 가장 잘 정립되었다고 하는 이 국가가 스위스인데 네. 이쪽 연방헌법에서는 농업 철학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 뭐 농민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헌법에 들어가고 있고 네. 추가로 스위스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헌법에 식량 안보에 대한 그 규정을 신규로 추가했었는데 네. 이때 그 찬성한 국민들이 79%가 넘었다고 아, 합니다. 예, 사실 이제 먹거리라는 게요 국민의 건강과 안보 국가의 어떤 근간과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에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저도 좀 찬성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실제로 반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된다면 헌법 조문을 기초로 해가지고 국가의 농업 정책이 앞으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내용들을 강조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네네. WTO 위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 체제나 아니면 소비자 선호도, 안전한 먹거리 그렇죠. 이런 현대적 흐름이 가만히 될 수 있겠고요. 그에 따른 또 국가적 책무가 더해지면서 금전적인 지원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농업계에 있어서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커지겠지만 네. 대신에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길 수 있다는 그렇죠. 것도 법적 규제들이 생기겠죠. 네, 네. 왜냐하면 또 그 국민들을 위한 공익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지나친 의무 규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네. 이런 그 결과를 미리 좀 분석을 하고 규정 내용을 정해야겠습니다. 예, 이 글로벌 종자 기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큰 기업인데요. 그 기업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연구하는 이런 결과까지 있을 만큼 농업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 이런 논의가 되는 것 자체도 반갑네요. 오늘 좋은 소식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3678님, 돈 많은 사람들만의 강남 투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도 관련이 있는 교육의 문제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라는 지적도 감사드립니다. 6817님은 폰 새롭게 살 수 있는 정보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YTN이라고 하트 보내주셨고요. 729님, 봄꽃놀이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올 봄엔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김우성 PD였습니다.